이리 오너라 업데이트다 얼쑤. 안녕하세요. 씻고 듣고 막 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놈입니다. 알베온의 다음 밸런스 패치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알베온 측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일부 아이템들과 스킬을 개선하고 너도 나도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기 전 저 댓글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 패치 첫 번째 저주받은 스태프입니다. 사악한 저주 스킬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2초에서 2.4초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손 저주갱이 많아서 너프를 먹인 듯 합니다. 저주받은 나 스킬은 날아가는 반사체의 속도가 변경되었으며 반사체의 총 가동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타르 스킬은 반경이 2.5에서 3m로 늘었으며 캐스팅 시간이 0.3초에서 0.2초로 빨라졌습니다. 시전 범위는 13m에서 15m로 늘어났습니다. 데모닉 지팡이의 중첩에 따른 공포 지속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비통한 용원 사용시 중첩은 최대 2개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기 패치 두번째 대거입니다. 지금의 휘두르기에 에너지 비용이 늘었으며 상대 적중시 에너지 획득을 더 올렸습니다. 무기 패치 세번째 파이어 스태프입니다. 랜섬 파이어 스태프의 파이어 블래스트 스킬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주 후 회전하던 메커니즘에서 예전 논타겟팅 방식으로 롤백한다고 합니다. 인페르날 스태프 연소 시전 후 대상적을 0.7초 동안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공포 걸린 대상의 화염 흔적을 다른 파티원이 밟을 시 공포에 걸립니다. 단 한 번 불이 붙은 후에는 공포의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침묵이었는데 공포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할 듯 합니다. 무기 패치 네번째 브로스트 스태프입니다. 브로스트 스태프의 서리창의 캐스팅 시간이 0.3초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캐스팅 시간 때문에 상대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듯 합니다. 무기 패치 다섯번째 망치입니다. 거인의 발걸음 사용시 오란의 모든 적에게 줬던 둔화 50%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장간 망치 다굴갱이 유행이었는데 이제 꿀잼이 사라질 듯 합니다. 무기 패치 여섯번째 메이스입니다. 위협적인 강태의 군중 제어와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신성한 땅의 침묵 지속 시간이 6초에서 5초로 늘어들었습니다. 갑옷 패치 내용입니다. 걸치스트 두건의 내면의 부패는 더 이상 평타 및 스킬 사용 시 주던 마법 데미지가 삭제되었으며 스킬 피해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순수의 두건의 아발로니안 광선은 훨씬 빠르게 나가며 맞는 범위도 증가합니다. 쏠 때 정지 시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헌터 후드는 보보 스킬의 반사 피해량이 100%에서 85%로 줄어 5던에서 조금 덜 보이게 될 듯 합니다. 엘리언 후드 연막탄의 대기 시간이 60초에서 40초로 줄어들어 사용 빈도가 많아질 듯 합니다. 나이트 헬멧의 이동 면역 스킬은 군중 제어 저항력은 삭제시키고 지식이 면역 스킬만 남긴다고 합니다. 용병 재킷의 피해 굶주림은 땅 치유량이 더 줄어들어 보호의 사기장 능력이 좀 줄어들 듯 합니다. 미스트에서 많이 쓰고 있는 미스트 워커 재킷의 안개구름 스킬은 안개로 변하는 동안 20% 느려 지게 되었으며 에너지 비용도 5%에서 16%로 거의 2배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망토 패치입니다. 브릿지워치 망토의 모래 폭풍은 평타 활성화에서 이제 이 스킬 시전 시 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걸렸던 모래 폭풍이 시전자 주위에 10초 동안 생기게 되었습니다. 범위 안의 적에게는 20%로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모르가나 망토의 까마귀 표식은 이 스킬 시전 시 활성화되는데 브림스톤의 유성우 스킬 경우 채널링 끝나고 까마귀 표식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채널링 중에 까마귀 표식이 활성화되어 시전 속도 버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언데드 망토 사라짐은 15% 이하 시 두나가가 되는데 그 지속 시간이 6초에서 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개피로 살아가던 적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알비온의 개발자의 다음 패치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구독 한 표와 응원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도미였습니다.